류추신 작가의 삼체에서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아주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1966년 베이징 칭화대 광장에 세워진 비판투쟁 집회에 칭화대 물리학 교수이자 예원제의 아버지 예저타이가 끌려나옵니다. 홍위병들은 그를 단상에 세우고 잊지도 않은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죠. 참고로 단상에 올라와 있는 20대 남성들은 전부 다 칭화대 물리학과 학생들입니다. 예저타이의 제자들인 거죠.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사상을 꺾지 않는 예저타이. 반면에 같은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이자 예저타이의 아내 예원제의 어머니 사오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편 예저타이를 팔아넘기며 모든 과학이론과 물리학을 부정하며 홍위병의 편에 섭니다. 我现在已经彻底的醒悟了，我现在站在这里面的一边。你曾经在教学中散布宇宙大爆炸的反动理论。直到目前为止，宇宙大爆炸理论最可信的宇宙起源理论。这个理论居然假设了时间的起点。那起点以前有什么？这就给上帝的存在留下了位置。你是想说，有上帝？无论有没有，科学的没给出确实的证据。打扰法斗，闪烁裁判，严守台，造反有理。 결국 예저타이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다가 홍위병들에게 잔혹하게 구타당하고 살해당하고 맙니다. 예원제는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은 삼체에서 향후에 거대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대혁명 때 중국인들은 어째서 예저타이 같은 죄 없는 지식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사상을 강제로 뜯어고친 걸까? 1912년 청나라 멸망 이후 중화민국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1927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국공내전이 일어나죠. 국민당은 그 당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했지만 형식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장제스의 지도하에 중앙집권적이고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었어요. 마오쩌둥으로 대표되는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시키고자 했습니다. 공산당은 농촌 기반의 게릴라 전쟁, 대중동원 전략을 사용하면서 지지 기반을 확대했죠. 1949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국민당은 대만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중화민국, 대만이 되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주석으로 선출된 마오쩌둥은 7년 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추월하겠다면서 대약진 운동을 진행합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공업을 육성시켜서 중국을 세계 제1의 공산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대약진 운동에는 수많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토법고로입니다. 공업을 육성시키려면 철의 생산이 가장 중요하기 마련인데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면 도시가 아니라 농민이 근본이 돼야 된다면서 마을마다 토법고로를 만들어서 농부들을 동원, 철을 생산하도록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부들이 무슨 철 생산 방법을 알겠어요. 게다가 할당량을 못 채우면 그 마을 하나가 완전히 작살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기구를 녹여서라도 철을 생산해야 했어요. 이렇게 나온 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똥철이었고 더 큰 문제는 농부들이 농사는 못 짓고 이렇게 철만 생산하다 보니까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이 토법고로를 하려면 땔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로 벌목도 진행했다고 해요. 이때 중국의 수많은 울창한 숲들이 완전히 개박살 났다고 하죠. 역시 이것 때문에 생태계는 망가지고 홍수, 산사태도 많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동식물들도 멸종하게 됐고요. 다음 정책은 제사의 운동입니다. 저세는 해로운 세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말은 마오쩌둥이 했던 말인데요. 마오쩌둥은 식량을 갉아먹고 여러가지 병도 옮기는 네가지 해수로 파리, 모기, 쥐, 마지막으로 참새를 꼽았어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할당량 이상을 잡아오라고 지시했죠. 그 직후 중국의 인민들은 참새 사냥에 나섰는데 단 1년 만에 2억 마리를 넘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져서 병충해가 들끓고 농사는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참새가 물론 곡식을 많이 쪼아먹긴 하지만 생태계 균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녀석이었던 거예요. 다음은 인민공사입니다.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농지, 농기구, 가축 등을 전부 다 몰수하고 하나로 통합, 마을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마을 주민들은 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분배는 동일하게 돌아오다 보니까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충대충 일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생산성은 떨어지게 됐어요. 또 마오쩌둥은 공동급식소를 시행했습니다. 각 집집마다 있는 부엌 자체를 없애버리고 솥도 가져가고 수저도 가져가고 간장, 소금, 설탕, 곡식까지 당에서 모조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절이나 연극 공연장 같은 거를 부수고 공동급식소로 개조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게 아니라 공동급식소로 가서 다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만약에 이게 잘만 풀린다면 엄청 좋은 정책이긴 한데 중국 전체에서 이걸 시행한다는 거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거죠. 현실은 맛도 더럽게 없고 맨날 죽만 나오고 양도 적고 밥을 아예 안 주는 날도 허다했다고 해요. 배급제도도 실시했어요.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들, 가령 옷이나 생활용품, 연탄, 기타 여러가지 수많은 물품들은 당에서 직접 관리하고 배급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족하게 배급되거나 중간에 간부들이 다 빼돌렸다고 하죠. 자, 이렇게 대약진 운동 결과 3년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이때 약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의 인민들이 굶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굶어 죽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대약진 운동은 중국을 10년 이상 후퇴시킨 최악의 정책이었던 거죠.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마오쩌둥은 자신의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정책 실패는 인민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생겼다고 생각했죠. 또 수천만의 인민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나한테까지 와서 보고를 올리나? 밥이 모자라면 적게 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나? 라며 소리쳤다고 전해지죠. 또 대약진 운동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실패를 말했던 당 간부들은 죄다 잘리거나 유배당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마오쩌둥 아래 고위 간부들은 충원을 하지 못했고 공포 정치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마오쩌둥의 정책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은 다들 모가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마오쩌둥 정책의 목표치를 맞춰오려고 했어요. 아까 전에 농기구까지 녹여서 철을 만든 농민들도 그런 연유였고 마을 사람들은 또 참새 사냥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황새나 기러기나 닭 같은 것들도 몰래 같이 채워 넣었다고 해요. 이 와중에 마오쩌둥은 중국의 인민들이 몇천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외부적으로는 대약진 운동이 크게 성공했고 중국이 강성해져 간다고 선전했어요. 중국이 귀빈이 오면 진수성찬을 대접했고 그나마 생산된 식량들은 모두 무기 수입이나 개발을 위해서 소련으로 수출했죠. 중국의 진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당시 소련의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는 중국에 상당한 양의 식량 지원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자존심 강했던 마오쩌둥은 이를 모두 거절했죠. 사실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진행했던 이유는 니키타 후르쇼프 때문이 컸어요. 니키타 후르쇼프는 소련의 7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과 산업, 우주 경쟁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겠다고 공언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자존심 강한 마오쩌둥은 절대로 후르쇼프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 후르쇼프는 스탈린에 이어서 소련의 지도자가 됐는데 후르쇼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냉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마오쩌둥은 이 후르쇼프가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모양새를 보고 나약한 놈, 겁쟁이라고 욕했어요. 그래서 후르쇼프가 중국에 왔을 때 마오쩌둥은 대놓고 후르쇼프를 무시하고 꼽주고 그래가지고 이때 중국과 소련의 사이는 정말 안 좋아졌다고 해요. 자, 다시 중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버린 땅에서 중국인들은 공산당을 욕하고 미국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대만으로 건너간 국민당의 선전 책자를 읽고 서양에서 들어온 불온 서적들이 퍼지고 공산당에서 근지시킨 종교까지 일파만파 퍼지게 됐죠. 또 중국인들은 대만, 홍콩, 마카오로 망명했고 반정부적인 움직임도 크게 나타났어요. 학생들은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죠. 당연히 이때 중국 정부의 권위는 상당히 실추됐습니다. 중국을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시킨 마오쩌둥. 아무리 그의 공이 크다 한들 대약진 운동이
워낙에 처참하게 대실패했다 보니까 마오쩌둥의 정치적 입지는 정말 약해졌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1959년 건강을 핑계로 국가주석에서 물러나고 류사오치에게 권력을 넘기죠. 그리고 이때 류사오치, 덩샤오핑 등의 실용주의 정치가들이 실권을 잡고 실용적인 경제정책, 농업정책을 실시했어요. 실권을 잡은 류사오치는 소련의 니키타 후르쇼프가 그랬던 것처럼 마오쩌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천재가 3알이면 인재가 7알이오. 마오쩌둥이 냈던 정책은 10개 중에 한 개도 성공하지 못했소. 인민들이 굶어 죽고 인민들이 식인을 했다는 것도 모두 기록에 남을 것이오. 마오쩌둥은 류사오치의 이런 행보에 엄청난 분노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느꼈어요. 류사오치의 행보는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의 지도자가 된 니키타 후르쇼프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니키타 후르쇼프는 소련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탈스탈린 정책을 냈습니다.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 니키타 후르쇼프는 비밀 연설에서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 정치적인 숙청, 강제 수용소 시스템 등을 거론하면서 스탈린의 과오와 범죄를 공개 비판했어요. 또 후르쇼프는 스탈린의 정책을 뒤엎고 농업과 산업, 경제 모두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비밀 연설이라고 불렸지만 이 연설의 내용은 빠르게 소련 내부, 국제사회로까지 퍼져나갔고 소련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줬어요. 스탈린은 죽을 때까지 국민들에게 영웅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추앙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탈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거예요. 후르쇼프의 이런 움직임은 모두 스탈린을 격화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자, 어때요? 류사오치의 행보가 후르쇼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두 사람의 행보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후르쇼프는 스탈린의 사망 이후 자신의 정치 권력을 확고히 하고 나서 스탈린 격화를 시작한 반면에 류사오치는 아직 마오쩌둥이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탈 마오쩌둥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정치적인 파워는 건재했고 그를 지지하는 인민들도 많았어요. 마오쩌둥은 류사오치가 자기를 깎아내리고 정책까지 바꾸는 모습에 엄청난 분노와 함께 스탈린처럼 한물간 퇴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권력 일선에서 소외됐다는 상실감도 느꼈어요. 결국 마오쩌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류사오치는 실용주의 경제체제를 도입,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식량 생산량도 대약진 운동 이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공산당 정권을 비판하는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죠. 또 류사오치는 대약진 운동의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당원을 숙청, 수만 명의 당원들을 처형했습니다. 류사오치의 민중 탄압의 대학생들은 류사오치 정권에 대한 분노가 엄청 퍼져 있었어요. 특히 베이징대 학생들, 칭화대 학생들의 시위가 아주 거셌죠. 이 대학생들까지 류사오치는 우파 기회주의자로 몰아서 엄청 탄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류사오치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로 해요. 마오쩌둥은 학생들이 시위하고 있는 현장에 접근, 학생들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류사오치를 비판했습니다. 류사오치는 공산주의 혁명을 저버리고 인민의 목소리를 단합하고 서양놈들의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주사파요! 인민의적 류사오치를 타도합시다! 또 그 당시에는 라디오 제작 단가가 엄청 싸져가지고 중국의 라디오 보급이 크게 늘었는데 마오쩌둥은 이 라디오를 선전 도구로 적극 활용했어요. 주된 메시지는 이랬죠.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또 이 새 세상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자본주의를 추정하는 주좌파 녀석들을 끌어내립시다. 이렇게 마오쩌둥은 중국의 대학생들, 10대 학생들을 선동해서 홍위병을 조직, 반혁명 세력을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반혁명 세력이지, 그냥 자기한테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류사오치, 덩샤오핑을 비롯해서 공산당 내부에 있는 반대 세력을 모조리 숙청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홍위병을 조직한 마오쩌둥은 이 홍위병들에게 무한한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이 홍위병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절대로 터치하지 말라고 지시했죠. 마오쩌둥의 명령 아래 홍위병들은 중국의 모든 법 위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위병들이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감금해도, 재산을 뺏고 불태워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정말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 거죠. 그 당시 홍위병들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중국의 경찰이나 군인들마저도 홍위병들에게 아예 손도 못 댔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당 간부들이나 사령관급 장군, 장관급 인사, 법조인과 지식인까지 그 누구라도 겨우 10대, 20대밖에 안 되는 학생들보다 한참 아래였어요. 또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이 먹고 자고 기타 여러 가지에 필요한 활동비 전부를 국고에서 꺼내서 지원해줬어요. 중국의 인민들은 이 시기 홍위병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됐어요. 그 누구든 간에 혁명의 반대 세력으로 지목되면 홍위병들은 그냥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때려 죽여버리거나 가족들의 팔다리를 자리거나 건물 높은 곳에서 던지거나 여자를 강제로 범하고 불태워 가루로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고 집을 태우고 익사시키고 차에 깔아 죽이고 등등등등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잔인한 짓들이 바로 이때 벌어졌어요. 또 홍위병들이 어떤 집안을 한번 타겟으로 잡으면은 그 집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훗날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주 죄 없는 갓난아기나 임산부, 노인들까지 그냥 다 죽었다고 하죠. 이때 류사오치는 주자파로 몰려서 홍위병의 표적이 됐어요. 류사오치의 몰락의 시작이죠. 홍위병들은 류사오치를 중국의 후르쇼프로 몰아가면서 자아비판을 강요했어요. 이때 류사오치는 아내와 함께 홍위병들에게 엄청나게 구타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지병까지 겹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때 류사오치는 마오쩌둥에게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아주 조용히 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것을 거절했다고 하죠. 덩샤오핑 역시도 홍위병들에게 구타당하면서 자아비판 당했어요. 이때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은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도저히 못 버티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이때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덩샤오핑은 아주 멀리 있는 시골에 트랙터 공장으로 유배당하고 4년 동안 공장 노동자로 지냈다고 해요. 마오쩌둥이 홍위병들에게 준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마오쩌둥 바로 아래 홍위병이 있고 홍위병은 마오쩌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든 죽이고 고문하고 범하고 강제 자아비판할 수 있었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한번 홍위병의 타겟으로 잡혀버리면 그냥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이때 최소 200만 명에서 최대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문화대혁명 때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되죠. 중국의 지식인들까지도 홍위병들의 타깃이었어요. 홍위병들은 지식인 부르주아를 타도해야 한다면서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홍위병들은 학교를 닫고 자신들을 가르치던 선생님, 대학교수, 교장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정신개조를 시킨다면서 자아비판하게 만들고 고문하고 죽여버렸어요. 삼체에서 예원제의 아버지 예저타이가 홍위병들에게 끌려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홍위병들 중에서 왼쪽에 있는 남자들은 예저타이의 칭화대 물리학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을 가르치던 교수 예저타이를 끌고 나와서 자아비판을 시킨 거예요. 예저타이는 제자들에게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미 제국주의의 이론을 가르쳤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혁대 버클로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저타이의 아내 사오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홍위병의 편이 된 거고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은 옛 것을 타파해야 한다는 이유로 옛 문화, 예술, 문학, 전통과 역사 기록까지 몇천 년에 달하는 중국의 문화 유산을 모조리 파괴시켰습니다. 홍위병들은 중국의 전통 연극이나 음악, 선조들의 전통 요리법도 모두 파괴했죠. 중국의 궁중요리 문서도 전부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 중국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궁중요리법조차 모른다고 해요. 요리 순서도 모르고 어떤 요리가 메인인지조차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궁중요리는 전부 다 상상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또 홍위병들은 중국에서 대대로 이어져 오던 음식점, 고급 식당을 강제로 폐업시키고 홍위병들에게 저급한 음식이나 나눠주는 급식소로 개조했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요리사들이 죽거나 다치고 요리법도 전부 다 훼손됐습니다. 또 홍위병들은 중국의 철학 그 자체이자 아시아 전 지역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공자의 묘까지 때려 부쉈어요. 그 밖에도 관우, 제갈량, 악비 등등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중국의 위인들의 묘를 파묘하고 시신을 꺼내서 불태우고 비석은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죠. 중국의 유적과 보물, 역사적 기록들은 대규모로 약탈되고 파괴됐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전역에서 사라진 문화재는 10만여 점 이상으로 추정되죠. 또 중국에서만 수천만 권 이상의 책이 불태워져서 과거는 영원히 잊혀지고 지식은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미술과 음악, 사진, 영화 등의 문화예술도 모조리 파괴되고 이 예술하고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예술인들은 수없이 많이 죽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종교를 엄금하는 중국 공산당의 기조에 따라서 중국의 종교도 박해받았습니다. 절이 불타고 스님들이 붙잡혀가서 고문당하다 죽었죠. 2100여 개가 넘던 티벳의 사찰은 이제 10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1000년 이상 된 경전도 불태워지고 화장실을 휴지로 사용됐다고 하죠. 성당 역시도 파괴되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생을 마감하고 중국에서의 종교 활동은 완전히 금지되기에 이릅니다. 또 홍위병들은 지식인들과 예술인, 고위급 인사 등등 중국 사회 엘리트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후대에 전달할 사람도 이제는 없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니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 전체를 삼류로 추락시켰습니다. 고작 10년 만에 4천년이나 되는 중국 역사의 모든 뿌리는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문화예술은 소실돼서 수백 년, 수천 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죠.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문화대혁명 시기 동안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문화 역사, 예술 등등이 지금까지 다 남아 있었다면 중국은 이 문화유산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없죠. 또 문화대혁명 시기 수천만 명이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나간 만큼 중국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도 안겨줬습니다. 한번 자고 일어나면은 아들이 부모를 고발해서 홍위병이 쳐들어온 다음 그 부모를 죽이게 한다거나 나랑 되게 친했던 친구가 살기 위해서 나를 고발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너무 흔한 이야기였다고 해요. 이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에 대한 불신만 가득하겠죠. 문화대혁명은 그 어떤 전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무작위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그 어떤 외부의 침략이나 전쟁도 아닌 중국인민 스스로의 손으로 행했던 파괴 행위입니다. 문화대혁명이 아닌 문화대후퇴, 문화대파괴인 거죠. 대약진운동에 이은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에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중국은 거의 무정부 사태에 달할 만큼 큰 혼란에 빠져 있었고요. 그런데 마오쩌둥의 목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정치적 라이벌을 모두 제거한 마오쩌둥. 이제 마오쩌둥은 중국 안에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사상 최대의 권력을 얻습니다. 홍위병을 비롯한 대중들은 마오쩌둥을 신격화하기에 이르죠. 자,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마오쩌둥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정적들도 다 제거가 됐고 또 홍위병들을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놔둔다면 언젠가는 그 화가 자신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죠. 이제 마오쩌둥은 홍위병보다 인민해방군의 힘이 더 우위에 있다고 공표하고 홍위병들에게 있었던 모든 권력을 다시 빼앗고 인민해방군을 이용해서 홍위병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을 다시 한번 선동, 상산하양운동을 선포하죠. 홍위병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농민들에게 글과 지식을 가르치는 농촌에서의 혁명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마오쩌둥의 이 한마디에 홍위병들은 전부 다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말이 농촌에서의 혁명이지 사실상 단물 다 빼먹고 시골로 보내진 다음 버려지는 거예요. 홍위병들은 전부 다 80년대가 돼서 공산당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다시는 도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골로 보내진 청년들은 농사를 짓거나 벌목을 하거나 도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짓고 탄광에서 일하는 등등 힘든 노동을 하면서 지내야 됐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그들의 시기가 시골에서 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홍위병들은 끝까지 마오쩌둥의 사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삼체에서도 잘 나오죠. 삼체에서 예원제의 아버지 예저타이를 허리띠 버클로 마구 때려 죽였던 그 소녀 탕홍진 기억나시죠? 이 소녀는 팔 하나를 잃은 채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다른 청년 인민들도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죠. 자, 이것은 마오쩌둥이 상산하양운동에 따라서 젊은이들을 시골로 보낸 다음에 중노동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또 소녀는 사과하길 바랬던 예원제에게 이렇게 말하죠. 现在是新时代了，一切都了结了。没有了结。换做今天，我还是会用镰刀，像个红蚂蚁一样直接把它割下来。你不会忏悔的，对吧？没有人会忏悔。 이 소녀의 이런 모습은 이미 마오쩌둥의 사상을 신봉하고 그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못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오쩌둥이 10대, 20대
교육 수준과 경험이 낮은 학생들을 자신의 선동 도구, 정치적 도구로 골랐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식 수준이 낮고 학력이 낮고 경험이 모자라고 경제력이 떨어질수록 선동에 아주 취약해지거든요. 게다가 한번 이렇게 선동된 학생들은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할 정도로 비판적인 사고를 잃게 되는 모습입니다. 홍위병 세대는 지금 중국에서 60대, 70대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홍위병 세대들은 예전에 행했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못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그대로 사회로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이 세대는 현재 중국의 젊은 세대하고 세대 갈등이 정말 크다고 해요. 다 같이 못 배우고 다 같이 못 사는 세대가 그대로 나이만 먹은 데다가 현재 중국에서 축적된 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또 이들은 중국의 젊은이들을 이끌지도 못하고 도덕이나 양심의 기준도 상당히 낮아서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대약진 운동, 그 다음으로 이어진 문화대혁명, 이 사건으로 예원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잃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벌목이를 하면서 중노동을 하다가 우연히 다시 만난 그 소녀 탕홍징은 예원제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금서 침묵의 봄을 선물했던 남자 바이무리는 자신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남자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금서 소유 사실을 발각당하자 그 남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온 당 간부는 예원제를 끝까지 기만하다가 예원제가 결국에는 범죄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니까 아주 추운 감옥에서 물을 끼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원제가 홍안기지에서 일하던 시기에는 자신이 발견했던 태양을 이용한 통신 방법을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것 마냥 빼앗기고 맙니다. 예원제는 이 모든 사건들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을 겁니다. 선동하고 선동당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을 언제든 버리고 팔아넘기는 존재, 인간. 예원제가 삼체인들에게 와라, 인간은 자구책을 잃었다 라면서 지구의 좌표를 건네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상사나양 운동까지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예원제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을 믿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원제가 삼체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삼체인들이 사는 행성처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형 행성이 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까? 인류는 외계에서 지구형 행성을 얼마나 찾아냈을까? 또 그곳엔 삼체인 같은 지적 외계 문명이 있을까? 다음 영상은 외계에 있는 지구형 행성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삼체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